24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니 수선 좀, 아니 수선 좀 떨지 마. 맛있다 맛있다. 아 그렇게 우악스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우악스럽게 해. 옆구리야. 아 이쁘다 이쁘다. 자기 그리고 자기는 나 그리고. 아유 좋아하네 오늘도.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여보, 아유 무서워. 아이고 여보. Now we just need to speed up, hurry up, internet searching. Yeah. 아. 아유 오늘. 아니 뭘 하세요? 예? 뭘 하세요? 아유 야 우리 결혼하고 우리가 남았잖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요즘은 이래놓으면 좋은데도 못해 벌금 물고 아유 근데 이거 다 했잖아 아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아유, 아니 차에다가 이런 걸 애들 마냥 달고 뭘 어딜 가신다래 몰라 어디 가는지 오늘 저 우리 결혼하고 한 번이나 당신하고 나하고 신혼여행 갔어? 아니 신혼여행 신혼여행 날이야 아니 신혼여행도 저기 여기다 이런 거 이렇게 막 꽂으면 혼나는데 이거 벌금 혼나면 뭐가 혼나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어?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 빨리 차 빨리 타고 가야지 당신도 왜 그래 이걸 어디다가 버리냐? 응? 아 이렇게 아니, 짐을 만들고 앉았어 짐을 아 참 이런 것도 좀 무겁게 뭘 이렇게 싣고 왔어 아유 세상에 나고 아 그러나잖아 아유 우리 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신혼여행 저 자전거 한번 싣어가가지고 아이고 동네 여러분 오늘 내가 신혼여행 갑니다 신혼여행 신혼여행 아이고 자전거 한번 싣어 지금 신혼여행 가려고 출발 중입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빨리 문이나 열고 저 타고 그러지 뭐 잔소리도 못해요 아유야 이거 내가 왔어도 멋있게 자라놨다 온 동네 방네 그냥 난리를 아니, 하고 앉았고 아유 너 이거 어때 내가 이렇게 잘해놨지? 아유 잘해놓기는 뭘 잘해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게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아? 아니 귀신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축하하는 거야 아유 이건 또 뭐야 어. 이런 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 머리 어 그거 했어 어머머나 옷 사라 아유 저기다 대지 아, 그거 뜯지 마. 아유, 뭐 뜯지 말기는 이거 다 저거, 저 시야 저 가리는 건데 뜯지 말라 그래. 아이, 그거 뜯어. 아니, 저거 시야 가리는데 왜 뜯어. 어떻게까지 7대 아침부터 했는데 그래. 아유, 아침부터 뭐 좋은 걸 해야지. 아니, 자작나무 숲 간다면서. 자작나무 숲. 내비 찍고 가야지. 아니, 내비 안 찍어도 내가 알아 가봤는데 뭘 그래. 귀찮아서 알았어. 결혼했어요. 나왔는데 참 사람들이 뭐 시청자랄까 뭐라고 평하는지 알아? 우리는 둘이 진짜 잘 맞는 부부라고 그랬어. 아,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뭘 그거를 믿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이러 보면은 그래도 우리 둘이 그 잘 이렇게 났어. 우리 둘 소리는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귀에 못이 닿도록 들었어. 당신은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아주. 할지 뭐 할지 뭐. 운전이나 운전이나 똑바로 하고. 운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40년 경력이야. 귀한 당신을 타왔는데. 우리 오른쪽 오른쪽. 어디다가 내가 한 눈을 팔겠어. 아유, 나는 한 눈 팔을까봐 겁나. 그 여행지를 내가 이제 그 인재를 이렇게 좀 검색해 봤더니 이제 자작나무 숲은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겨울 여행지로 아주 거기 아 그렇지 겨울 눈이 오면 특히 너무 이쁘잖아. 설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설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지. 아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시민부부들이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사추리 마을은 또 이제 나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뭐 저기 박직기 체험, 가마솥 박직기 체험, 뭐 캠프파이어, 뭐 숙박, 뭐 이런 게 이제 그 시골 마을 정취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간대요. 그리고 이제 박인환 문학가는 그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 시인의 일대기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좋아하고 뭐 감성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박인환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놨으니까 가서 이제 눈으로 이제 좀 볼 수 있고 이런데 나는 자작나무 숲을 가고 그러니까 싶어. 당신 가고 싶은 데는 먼저 가야지. 근데 왜 당신 눈이 점점 더 호수같이 더 커지냐. 왜 그래? 아이고 좋아 죽겠어. 남자가 좀 듬직한 멋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조잡스럽게 그냥 조잡스러워? 아유 그러면 좀 참.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나. 이쪽으로 들어서요. 알아 다 알아 내가 무슨 뭐 좋아 죽겠다. 아유 아주 진짜 우리 선녀 정말 이쁘다. 생전처럼 선녀 이쁜 거 알았다. 벌써 맨날 이쁘다면서 또 생전처럼 아주. 진심이 하나도 없어. 어? 나? 진심이 하나도 없어. 진실이야 진실. 뭘 진심이야 진심은. 외식할 때는 그러면은 여자 취향으로 가요? 저기 본인 취향으로 가요? 여자가 먹고 싶은 거 뭐냐? 당신은 뭘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게 정상이지 그래. 저기 지금은 저기 복지관에 가서 점심 싸구려 먹는데. 안 먹어 요새. 어? 안 해. 요새 안 하니까 못 먹어. 아니 그러니까 요새 안 하니까 못 먹는 거지 하면은 복지관에 가서 싸구려 먹자. 그걸 좀 시원찮은 사람들 만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당신처럼 그러면 시원찮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 사람 욕하지. 사람을 시원찮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방송 보는 사람이 그럼 야 내가 시원찮아서 이거 먹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아주 지갑을 내가 10개라도 가져다니면 다 풀어줄게. 헛소리 하지 말고 운전이나 할 거야. 이분은 맨날 당신 뭐 당신이 최고야 뭐 당신이 없어 이래놓고는 다 다른 데 나가면 여자들 손잡고 여자 없으면 안 되고 그게 뭔 짓이냐고. 제발 그 여자 소리 좀 그만해. 난 여자를 돌같이 알아. 난 여자를 돌같이 알아. 아 이게 웃기지 마. 절대 이제 여자하고는 아주 난 상극이야. 당신 알고부터는 당신한테 난 모든 정성을 쏟아. 들으면 쓸... 시청자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진짜 여자에 대해서 관심 없어. 아 그래 내가 진짜인 줄 안다니까 그건 하지 마. 아 그렇게 여태까지 밑에 안 걸리고 잘 다닌 게 용하다니까. 아유 왜 그래 내가 뭐 당신한테 내가 미쳐했어? 운이 좋아가갖고 그랬다. 아 이거 하고 갈자. 우자 야 이제 아무나 보고 야. 아 반갑다는 뜻이지 이렇게. 선녀 하나만 바라보고 난 이제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아유 그 끔찍한 소리 해 주마. 아니 신혼여행 가는 거 맞나? 신혼여행이지 이게 다 신혼여행 컨셉이 좀 아니, 이렇게 컨셉이 당신 아, 본심인데 뭐 그거는 가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원래 본심이 돼가지고 아유 또 이거는 못 되겠네. 아니 그렇게 확 시켰는데 내 인생에 제일 멋진 날이다 오늘이.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나온 자작나무 자작나무 글쎄 자작나무에 나 자작나무에 왔댄가 아주 너무 네, 멋지다 자작나무 자작나무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가 여기 난생 처음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오니까 멋지다 아유 손잡은 꽤 좋은가 아유 저 아니 신혼부부 같다 여기 저기 손잡고 오니까 진짜. 잘 왔다 우리 네. 아유 자작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눈 구경을 여기 오니까 아, 눈도 자작 나무 또 이쁘고 우리 또 당신도 이쁘고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좀 쉬어가자. 어? 아니 여기 어디서 쉴 데가 있다고? 아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그걸 여기 어디다가 치려고? 아 이거 치는 거 아니고. 아 여기 이런 거 치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여기 어디 요새 아니 이거 이것도 코로나 아니고 치지 마. 치지 마. 그럼 어디가 여기 앉아서 이거 입고 가야 돼. 아 차라리 따뜻한 어디를 가든지 이런 거 꼭 치려고 그래.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사랑 찾아 끓여왔어. 여기서 먹고 가. 아니 저 어디 다른 데가 사줘야지. 거기 그런 데 어디 가서 먹어. 아 사줘. 아 짬돌이 짓도 하고 있어. 난 집에 갈래 그러면. 아유 신혼여행이고 뭐고. 아유 미안해.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아, 그럼 어떻게 이거 입고 가야 되는데? 뭘 입어요, 뭘? 이건 뭐야? 이거 당신이 칠까 봐. 안해 이게 뭐 애들도 아니고. 아유 그래도 해야 돼. 안해 이거 해야 돼. 안해 이거 손녀딸 주는 거 같은 귀가 시기니까 쓰면 좋긴 좋겠다. 야, 모자 써. 이건 뭐야? 아유 이거 눈밭에서 이거 쓰니까 이쁘긴 이쁘다. 괜히 안 쓴다고 난리를 했네. 근데 모자 진짜 안 써. 이거 썼잖아. 썼는데 뭐 모자를 또 쓰라 그래. 나를 씌워줘라 그럼. 아 이게 또 커플 모자라고 갖고 온 거야 또? 아 진짜 이런 별걸 다 갖고 온 거야. 아 그쵸 왜 그래. 아유. 예, 나 이래 뭐. 자, 다시 안전까지 다 비켜가지고. 야, 아유. 근데 나 이거 진짜 쓰니까 좋다. 이뻐? 응. 가야 빨리. 한번 써봐. 가. 이거 치고. 이건 뭘 쓰는 거야?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치기는 이걸 어디다가 친다니 치지 말라니까. 아니, 여기다 치려고 그래.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런 데다 치면 벌금 문다니까. 벌금은 내가 돈 넣을게. 손도 좀 봐라 이거. 아우 강원도 나오지. 어디 갔지? 괜찮아 여기. 하여튼 사진을 한번 찍긴 찍어야 되겠다. 그래, 찍어. 찍어. 야 저거 봐. 뭐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응? 확진자? 응. 뭔 확진자가? 저기 이거 봐. 난 잘 안 보인다. 많이 발생했다. 응? 이렇게 해갖고 응. 거기 저쪽 가서 좀.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봐, 이렇게 둘이서 서서 눌러 이렇게 찍는 걸 이렇게. 응?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기 우리가 나오게 뭐 저기 아유, 셀카 찍자고 뭐 셀카 이거 눌러야지 그를 이거 팔 눌러 야 아이고 자꾸 나가냐 그러지 아유 이게 신랑이라고 믿고 살지도 못하겠다 아유 자기 이렇게 그걸 하게 찍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고 눌러야지 그거 눌러 자기 눌러 야 나 잡고 있을게 다시 너무 웃긴데. 어? 이거. 와, 아, 이뻐. I love you. I love you. 한세! I love you. 이렇게 찾아. 여기 서봐요. 내가 하나 찍어줄게. 어디? 눌러봐. 이거 뭘 눌러? 그거 꽉꽉 눌러봐. 야. 어, 귀가 왔다 갔다. 뭐가 나오니? 이쪽만 눌러가지고. 됐어. 어머니 괜찮아? 어이 조심하세요 어머니. 괜찮으면 내가 이렇게. 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왜 나오지 말랬잖아 여보. 아 여보라니. 그래도 나오니까 이렇게 고생이라도 해야 재미가 있지. 아버님 저 똑바로 좀 잡아오세요. 아버님 똑바로 좀 잡으라고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버님한테 할아버지한테. 큰 소리 내지 마. 어머니 저 어머니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주먹이 들려서 그러는 거야. 아니 어머니 어머
어, 옆에. 아, 싫어, 싫어. 여기 안 와봐, 안 와봐. 어, 나오래, 쭈. 어, 나오래, 쭈. 그럼 어머니. 어, 알았어요. 자기가 있는데 왜 내가 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냐. 빨리. 아유, 그래도 자기가 붙잡아 준 게 제일. 저기 가서 쉬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쉴? 아, 엄마, 그럼 저 가서 쉴? 어머니, 저 쉴? 아이고. 아니 그러게 나오지 말자고 했잖아.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우리가. 아니 아버님 어머니 고생도 지나고 남은 추억이 돼요. 어머니 잠시만요. 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큰애가.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기야 여기 앉아. 어머니. 어머니 앉으시면 제 통 건데. 나도 앉아. 아니 난 지금 궁금한 게 우리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내가 정말 영원히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는 네. 아무리 니네들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손아가. 옆에 이렇게 살을 맞댈 수 있고 네. 온기를 느낄 수 있던 새아버지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맞아요, 어머니. 저는 처음에 사실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과 결혼한다고 할 때 처음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같이 사시는 모습 보니까 글쎄요,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또 보기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다행히 사실 난 지금도 헷갈리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남편이잖아. 아버님, 내가 뭐라고요? 할머니랑 부르냐면 뭐라고요? 들어봐봐, 들어봐. 할머니요? 아니 좀 마, 어머니 할머니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잘 안 돼. 얘기 들어봐. 할머니 그 뜻이 아니라 어머니 할머니 아니야. 내가, 부모 아니에요, 부모? 자, 내 얘기 들어봐. 앉아봐. 아이고 아이고. 자,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사실은 왜 할머니라 부르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할머니여서 할머니라 부르는 거 오해하지 마. 내가 아버지, 우리 할머니 너무 사랑해. 애칭이야, 애칭. 나 너무 기분 나빠요. 할머 애칭이야, 할머. 저기 이 사람이 버릇이 돼서 그렇다. 네, 아 그래요? 복지관에서 만날 적에 네네. 내가 이제 뭐를 모르니까는 자꾸 물어보니까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세요. 내 얘기 듣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입에 붙은 거야. 이거 봐라, 너는 이거 떨어진 것도 못 봤냐? 네 앞에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아래를 못 봐요 지금. 아니 근데 어머니 아무튼 여기 오늘 너무 좋죠? 아 좋다. 여기가 그 자작나무 숲이라는데요. 자작나무 숲, 그렇지. 예예. 예. 우리끼리 또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 근데 어머니. 근데 잠깐만. 나는 얘가 항상 이쁜 게 어머니. 아주 어머니 하는데 내가 정이 들어. 할머니 나는 궁금한 게 좀 약간 좀 과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 저는 진짜 어머니가 시키면은 여기 지금 우토버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들어가. 아이고 참아라. 들어가. 아이고 참아. 들어가게. 참아. 잠깐만. 표정이 나한테 왜 이래? 표정 봤어? 아니. 나 못 봤는데. 아 표정이 나한테 뭐? 나지. 그래가 우리 좀 데이트 좀 하게 좀 나가 있으면 안 될까? 나와 있는데 나가 있으라고요? 아니 좀 나가 있으라 저쪽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어딜 나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좀 불편하게 봐. 어머니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린다. 어이. 내가 이러려고 온 거예요. 아 자기야 나 어깨에 손 얹어줘. 자 어깨손? 어깨손. 나 어깨 좀 아파. 아 어깨손. 한번 어깨도 방황하시고. 이쪽으로. 아 너무 보기 좋다. 이쪽으로. 자 두 분 치즈. 자 두 분 얼굴 맞대고. 잠깐만. 이 방송을 우리 엄마가 볼 수가 있거든, 우리 엄마가. 왜요? 싫어요? 우리 엄마가 본다니까, 방송을. 두 분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니, 자, 얼굴 맞대고. 나한테 올 적에 엄마고 뭐고 다 버리고 왔다 했잖아. 그런데 그 소리 맞아요. 엄마 어디 있어? 보기 좋다. 자, 얼굴 맞대요. 얼굴 맞대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니까. 자 다음은 입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엄마. 입을 맞대고. 아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 그런 적이. 어머니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여기서 오토버크 등록 한번 하는 거. 우리 자기야 감기 들어 안 돼. 여보 앉아있어. 어디 내가 저기 저 물 좀 가보고. 아니야 나 혼자 좀 가. 나 같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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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니.
왜? 괜찮아, 괜찮아요? 얘가 들어가라 그래서 내 물이 얼마나 차가 걸어 갔다가. 제가 어머니 예상이 아니죠? 그래도 내가 차라리 그러면 잡아봐. 아, 하지 마세요. 아, 들어가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내 딸이야. 아버님, 들어가시지 마세요. 어머니, 내 딸이야. 여보, 여보. 아, 여보. 아, 여보. 여보가 안 보면 이 사탄 같은 사람이 날 때린다니까. 어머니. 너 좀 조금 떨어져 앉아라. 아니, 아니 어머니 이상하시네 아버님. 해보라고. 뭔 일이 있었나? 아니. 이제. 뭔 일이 있었나? 큰애기가 아니 직구네 직구죠. 어머니 아버님이 목이 마르신가 봐요. 자기 신랑은 또 어디 있어? 우리 큰아들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큰아들은 모르겠어요. 대본에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알려줘요. 죽었어요? 제 남편 죽은 거예요? 저쪽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유 오늘도 뭐 몇백 명 온 것 같아. 이야. 요새는 매일 한두 건씩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관광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발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구만. 오늘도 한번 구조 예행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어? 안 올라가. 자기 안 올라가. 어? 자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응. 이거 안 올라가? 응. 나는 올라가? 오늘 해봐. 응. 올라가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세게 해봐. 세게 하잖아. 응. 근데 나 안 올라가. 약간 올라. 응. 야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어디서 타는 거야? 동굴 타. 뭐 진급제나. 진급제. 진급제나. 왜 손을 잡고 그래? 아, 우리 다쳐가지고 부른 거 아니야? 우리가 아까 부른 거 아니야, 지금? 아, 우리가 아, 나는 났는데 다른 사람이. 어머니, 염려하지 마. 어디. 아, 약간 우리 저 산업 구조대가 오셨나본데요? 자, 산업 구조대가 물안경을 쓰고 와요, 어머니. 여기 급하면 헤엄 쳐올라 그랬구만. 어머,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이제 오시네. 우리 산업. 아니, 나다니? 너 나단 아니냐? 나단이! 아니, 네? 내가 다리를... 어디야? 다리 좀...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산화 구조되네. 많이 났죠? 어머니, 어머니! 응? 어머니, 저 누구야? 저 우리 작은 며느리, 작은 며느리. 아이고. 동서하고 작은 며느리. 우리 사방님. 우리 아들. 아니. 어쩐 일이야? 아니, 쟤네들이 누구냐? 아니. 아니, 어머니. 동서!
동서 나봐. 아니 누구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봐. 왜 그래? 아니 동서 내가 우리 어머니 팔순년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뭐 뭐 급한 일 있고 큰 일 있다고. 모든 날 어 모든 날 하더니 어 이렇게 단둘이 어 여행을 온 거야. 아니 내가 동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얄밉게 해? 아이 어머니 왔어. 아이 아이고. 조난. 예? 이 사람은 우리 식구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어? 여봐. 나는 아니야. 나는 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의 둘째 고모의 옆집에 사는 조난인데. 아, 또 구조 대원에 오면은 저 식기 이렇게 굴어. 이거 좀 환자를 치료를 해야지. 허냥. 아니 근데 구조 대원이 산에서 물안경 끼는 거 웬 말이야? 아, 요거는 예. 내가 안 끼려는데 여기 또 물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 아, 조난? 조난. 조난 씨,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구조. 어떻게 이제 구조를 하시는데 본인이 발에 이걸 왜 끼고 계신 거예요? 아, 요게 지금 저 내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약간 신혼여행 왔어. 이게 왜 상대로 오냐? 아니 다들 왜 우리 어머니를 소외시키고 조화차? 아니 엄마가 여 있는데 왜 그래? 자, 그럼 도련님. 자 이제는 도련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 팔순. 오늘이 어머니 팔순이에요. 그럼. 여보 팔순해. 왜 이렇게 나? 아니 어떻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 가만히. 어머니 나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팔순인데 다들 이렇게 몰라주고. 쟤네들이 할머니. 쟤네들이 혼날라고 보니까 그 어머니 팔순 외우기보다 지네 신혼. 그러게요. 잠깐만. 여보. 어머니 팔순이 내가 했어야 했어.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너가 오히려 대단 노리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은 이 아니 동서 건강하고 지금 받았는데 동시면 더 산대요. 아니 동시면 죽겠어. 아니 말을 이쁘게 하다가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해. 어머니, 응?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빨리 아 물론 아니 잠깐. 예. 내가 산다는 빠져요. 아니 우리 집안 얘기 했잖아요. 내가 뭐 지금 아니 왜냐면 이게 뭐야? 한 가족 같은데 네. 집안이 뭐 nope. 이게 막대먹은 집안 같아 어떻게? 아니 죄송한데요. 어? 구조하러 왔으면 구조하고 가세요. 아니, 구조는 다 했어. 왜 나를 지금 얘기를 간나라 배나라 하세요. 잠깐만 며느리. 예. 조아님. 예. 고칠 것도 없어 그냥. 조아님 하도 돼. 조아님 어떤 것도 얘기해. 어머니. 아우 지겨워. 이거 너가 좋아서 그래. 어머니 제 아우 지겨워. 이거 너가 좋아서 그래. 이러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아니, 아주 지겨워. 아니 도련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왜 빨리 오늘 어머니 배신자 진짜 다 들킬 거야? 아니 글쎄 네가 제일 싫어한 거 같아 지금. 오늘 어머니 배신자 어머니 들어가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유 빨리 치워. 아니 세상에 어느 가족이 배신자 칠 산속에서 해. 빨리 치워. 저희 속상해 죽겠어. 언제 생각하노. 전체가 아니고 신혼. 아니 저희 신혼 안 가셨어요? 난 빠질게. 아니 빠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분 좀 보내봐요. 어머니 여기 들어와. 야영 금지잖아. 야영 금지. 야영 금지 아니야. 요리. 배우님 이러시면 안 돼. 이거 치면 안 돼. 야연 금지 아니야. 야연 금지 아니야. 치사면 야연 절대 금지라 적혀있지 않습니까?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알 겁니다. 저희가 이런 데 와가지고 텐트 치고 헤드시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 미안한데 저 죽은 거 같은데. 저 야연 금지라니까요 어르신. 나오세요. 이 나 사과하세요. 아 야, 이건 뭐야?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오세요. 아 아저씨. 사과 나오세요. 죽은 줄 알잖아요. 아 여기 빈채 줄어넣는 건 야영이 아니고. 이거 텐트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뭡니까? 아니 텐트는 안 쳤을 저렇게 쳤어야 문제가 되는 거지. 텐트를 끼고 이게 두는데 뭐이가. 아, 내가 좀 이제 어른이니까 정리할게요. 앉아. 저희 아내. 와이프. 와이프. 그렇지 그러게. 저희 와이프고 큰 며느리. 네. 맞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 큰 며느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왜요? 좋은데요? 아니 얘가
남자 형제들 틈에서 자라서 이렇게 와일드하게 자랐어. 어머님 그 사사건건 저래요. 자 그리고 봐봐. 오늘 우리 저희 와이프의 팔순인데 다들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해놓고서 둘이 왜 온 거야 여기를? 아유, 맞아. 우리 지난번에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머니 앉아봐. 우리 지난번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못 왔잖아.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이렇게 살며시 왔다가 이렇게 들킨 거야. 하여튼 도련님 제가 뭐랬어요. 예전에 그 장가 갔을 때 어디 근본도 없는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이 여자를 안 된다고 했죠? 근본이 없다니. 제일 근본이 없어 보여 지금. 누가 근본이 없다 그래? 누가 봐도 근본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이런 근본 없는 여자가 좋아가지고. 어머니, 능력이 있어요. 아, 요렇게 저 젊은 아버지를 뒀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유, 여보. 아니, 이제 정리 좀 해야 돼. 어머니. 어머니는 아니, 우리 가족이 이제 싸우지 말고 어머니 팔순잔치가. 저도 사실 가족이 다 모였잖아. 이 집안에 왜 아버지가 된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대본봉 카드 올렸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그랬잖아. 떠나기 우리 신혼여행도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얘기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사실은 맞잖아. 아니 우리 오늘 신혼여행 와갖고 우리가 주인공인데 우리 기죽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어이구 뭐야. 벌써 이게 여기가 해가 누연져요.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가족이 유익한 얘기만 하고 빨리 하산하지 않으면은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올라올 때도 힘들었는데. 아니, 맞아. 아니, 남의 가족 얘기에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좀. 아니 나는 왜냐면 조난 당할까봐. 누군데 이름이 뭐예요? 아니 조난. 조난. 조난 당할까봐 조난. 조난. 조난 당할까봐. 아버지 우리가 왜 듣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아니 그럼 어디 간다 우리가. 아니. 아니 여기 산. 아니 어머니 여기 산 중이니까. 진짜로 우리 이제 이거 하고 내려가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단란한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이게 시간 보이네. 내려가서 얘기해요. 아유 좋다. 내려갑시다. 텐트를 왜 갖고 와 얘기를. 텐트 왜 꼬신 거예요? 도련님 텐트 접어요 빨리. 아니 어머니 텐트 쳐드리려고 그랬어. 아이 여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가요. 내가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해. 어머니하고 텐트 쳐놓고. 와서 만나서 깜짝 놀랬지 뭘 그래요. 어머니 얻고 가요 빨리. 어? 여보. 여기서 저 위 좀 바라봐. 어. 자기야. 야. 근데 여기가 인제에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가장 이쁜 곳이라고 하더라고. 대박. 자, 요쪽 고쪽 갔어. 요쪽 보세요. 자, 예술이에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와. 그림 나왔어요. 그림 나왔어요. 여기 잠깐 네, 어머 요거 와 진짜 예쁘게 왔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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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아들이 어버 아들이 그 아들이 어버 아들이 어버 아들이 어버 아들이 어버죠 어버죠 아들이 어버죠 아 그렇게 며느리가 내가 볼게 큰 며느리가 아 다들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큰 며느리 보고 오브라 그래 자 어머니 어머니가 힘 있어 자 아유 큰아이가 잘해 자 와 아니 저는 보고 오브달랬더니 아들놈 보고 오브달랬더니 지 마누라 눈치를 슬슬 보노라고 안돼지 야 엎혀 자 내가 온불러. 아유, 참 내 원. 아끼자고. 여보, 여보, 갑시다. 아유, 허리. 어머, 그 여적지 당신이 들었어? 아이고, 이런. 예, 며느라, 너 들어. 어, 자, 줄 잡아. 줄 잡아. 어머니. 이게 왜 이렇게. 가자. 해는 진짜 지는데 너무 산이 예뻐가지고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네. 아유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다. 아, 어머니 그러시죠? 또 여기서 또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게. 더 좋다. 어머니 오늘 허강하시는 거. 안 들어. 자장도 숲이 좋은 거 나가지고 너희들을 만났구나. 조심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들켰잖아 어머니. 야, 근데 여기 자작나무 숲이 이쁘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죠? 아. 우리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아니, 그러지 마요. 어. 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이고, 같이 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뭐, 안녕인가? 어? 어, 여기 뭐 자작나무, 뭐 산신령님 계시네? 아니, 산신령님. 저를 마시냐? 자작나무 숲에 관광객들이. 아니, 왜 저를 하고 난리야? 아무 사고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조단 씨! 올려주세요. 일로. 자, 이제 들어오세요, 뒤로. 아이고. 저기 도영님, 김씨 일로 와봐요. 조단 씨 왜 이렇게? 저는 여기 움막을 짓고 여기서 생활하는 이 산에 산신령. 아, 제가 어디로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20년째 여기서 산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산신령이니까. 저는 여기서 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사진 찍으러 오세요. 사진 찍으러 와요. 자, 사진 찍어드립니다. 저는 이 산의 산신령입니다. 이 산신령한테 사진 찍으면 복 받는 거예요. 자, 산신령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찍으세요. 여기 앞에서. 여기 좋아요. 여기 운막 앞에서. 예. 같이 찍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좋아요. 포즈 좋고. 내가 찍어주는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찍어드릴 수가 있는데 돈 비싸게 안 받는데 이게 완전 바가지 쓸까 싶어가 그러나 산신령한테 사진 찍으면 복 받을 겁니다. 예. 아 이거 뭐 어허.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산신령을 자 아 이 산신령을 이 산에서 만난 것 자체만 해도 복입니다. 아멘. 예. 집안에 해묵하고. 사진 찍으래요 빨리. 아 그래요. 근데 아, 사실 아 근데 아 나하고 같이 아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얼굴이야. 아 근데 아니 산신령은 신선하기 때문에 하트 찍는 거야. 산신령 산신령이 하트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산신령이 뭘 하트를 해? 이 산신령은 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싼 거야. 하나, 둘, 셋. 착합. 아, 이게 내가 봐도 한심은 어떡해? 한심은? 이게 뭐는 짓이야, 이게? 조난 아니냐 혹시? 대검 소리 좀 마시지. 어머니 조난은 저쪽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저 산신령님. 그럼 여기 자작나무 숲에 몇 년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 한 20년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그러면 자작나무 숲에 좀 장점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원래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인지 알아요? 진짜 정답. 어 뭔데? 다닥부터 해서 자작나무. 아니에요. 불 탈 저 태울 적에 얘가 자자작 근데 이분 말이 맞아요. 오 어머니
그리고 아니 근데 아버님 네. 아버님 아무리 봐도 막내 아들 같아. 어? 아, 잠깐만. 우리가 잘 아무리 봐도 막내 아들 같아. 설마. 봐봐. 맞아. 조루. 조루. 아버님 막내 도련님이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조루. 조루. 어머니 똑띠기 봐봐. 어머니 똑띠기 봐봐. 아니 똑띠기 봐봐. 조루야 조루야. 아니 닮았어. 무슨 말씀을? 아니 이분이 왜 이래요? 진짜. 아니 우리 저기 루 도련님 아셔요? 아니 조루. 이보세요. 이보세요. 내가 조씨야. 도루는. 야 정말 이름 왜 이렇게 도루. 너무 힘들어 진짜 여보세요. 어르신들 이름 하나도 못 해갖고 왔어. 도루래자 도루. 봐봐. 비껴봐 비껴봐. 저거 아니 맞아. 도루가 아니에요. 맞아 조루. 당신은 조루. 당신은 조루. 당신은 조루. 당신은 이주일이다 이주일. 이주일이다 이주일. 아 조루 아니네 이주일이네. 아 조루 아니면 이주일이었네. 이 사람들이 이주일이가 살아왔네. 30년 앞에서 무슨 경거망덕이지 이거? 아버님 봐봐 조루 도련님이야. 조루 나구만요. 허허. 저 가발 같지 않아요? 저 가발을 이렇게 벗겨봐. 벗겨봐. 어머니 가발을 벗겨. 어머니 여기 그 막내 도련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애미를 몰라보는 것 같아. 허허 대상 말세로다. 몰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조난자인데. 뭐야 이 안경을 이 답보로 들어보니 어떻게 들은 거야? 이 사람들 이거. 지금 조단 씨 되게 미안합니다. 내가 평상에 이 정도예요. 떨어졌냐? 조단 씨 표정만 미안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신기 안 돼. 세상 말세구만. 세상 말세. 조단 씨가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뭐 이러고 뭐. 이제 가고 제작진이 시켰나 해가지고 볼 면목도 없고. 왜냐면 조단 씨 지금 표정 봐요 지금 너무 미안해. 가게요. 잠깐만. 지금 우리 아들 조난이 조루가 지금 안경이 낄졌어. 이거 이어 못한대요 이거 지금. 잠깐만. 근데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아니 그냥 두 분 표정 맞지 못해 이거 연결이 안 돼 지금 한 분 너무 화가 있고 한 분 서운 지금 미안해 하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아들 조루가 1박 2일 방송을 안경을 못 쓰고 한다는 게 더 슬픈 거야. 아버님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괜찮아요? 저 조단 씨 저렇게 미안해 하는데 화가 났으니까 말인데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아들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지우 씨예요. 예, 저 대상이 주시고 우리 아들 아닙니다. 예. 조단 씨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예, 둘이서 알아서 살아라고. 자, 저 갑니다. 둘이서. 자, 우리 갈게요. 두 분 해결하세요.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고마워요. 자, 가시죠. 가시죠, 누나. 아유, 너 뭐 입고 있어. 빨리 와. 우리 가야지. 갑시다. 당신은 어디 가는 거야? 가야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 근데 잠깐만, 확실한 건 확실하게 우리 아들이 맞네. 어, 맞아. 아, 맞네. 아, 아니, 맞아. 우리 막내 도련님 맞네. 루야. 아니, 이거 봐. 우리 둘이 오늘 신혼여행 왔는데 나 이거 나 이거 들어와서 이거 가야 돼. 잠깐만 들어오시는. 카메라를 제발 좀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미안한데 도련님 미안 일로 와봐요. 아니, 알았으니까. 이거 신혼여행 이거 뭐 카메라 계시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가봐요. 급하냐? 오늘 너무 아니 카메라 힘드네. 카메라 앞에서 다시 시작해봐요. 아니 다시 시작. 아니 우리는 오늘 둘이 와가지고 뭐 결혼이죠 해가지고 지금 잠깐 왔는데 아직 두 분은 안 풀었어. 안경을 깨지든 말든 우리는 갈 테니까 망했다 여기. 다 해결하라고. 갑시다. 근데 갑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 조루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분량도 없이 여기 앉아있다가 자기 시내 왔는데 안경 부러지면서 표정 망가지고 표정 안 좋아요. 차라리 이거 뭐고 지금 우리 보니까 이거야.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추운 바닥에 4시간 앉아 있었어요. 아 세상이 말세로구나. 오늘도 장사도 안 되고
세월은 빨리도 흘러가는구나. 이 사람도 이거 옛날에 만들어보고 안 만들었더니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너 자고 있어? 눈 떠봐. 에? 어른이 신령이 얘기하는데 됐다는 뭐야? 에이 피피한 이거 에이 에이 아하 밥이 없어. 응? 이거 뭐야? 응? 어떡하지? 이 형님 목소리가 났는데? 조난자인데 어떻게 뭐 난자인데 아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 거야? 아니 가자고. 아니 왜 가자고 자 구경을 해? 아니 빨리 다들 가세요. 난 난 못 따라니까. 자 내가 줄 거 놓고 뭐. 이거 선물로 전환. 전환 뭐 내가 뭐 이거. 아니 도와줬다가 필요 있는 사람 주라고. 뭐야? 버리고 이거 좀 한번 써. 그 뭐래? 그 말. 아이 아이 그 뭐래 그 지금 한번 써봐. 내 미안해서 그래. 어울리네. 아이 제가 다시 할게요. 어울리네. 아이 제가 다시 할게요. 야 우리 가족들. 뭐야? 자 준비 올라왔어요. 자 준비 올라왔어요. 사진 사진 찍을게요. 사진. 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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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자, 자, 쓰고. 아, 분위기 올라왔어요. 자, 분위기 올라왔어요. 우리 문안 해운대 세상 이런 일이 나오신 할아버지 같은데. 자, 아버님, 하나. 아니 웃긴 게 왜 아버님 그걸 하고 조난이 우리 가족들인데. 조난 누구세요? 조난 씨, 아니, 조난 씨, 아니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나 미안해.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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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자, 하나, 갑니다, 둘. 아, 자기 아세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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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가장 여기 명소 이 사진 찍은 데. 여기 명소예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포토존. 아, 포토존. 야, 유명한 데입니다. 자, 이리 들어오세요. 명소래요. 나중에. 아, 여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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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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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좀 가세요. 맞네, 도련님. 사진 찍어준다니까 가세요. 아니, 아니, 사진 찍을 때 봐야 돼. 저 도련님 맞네, 맞네. 아니, 아니, 자, 하나, 둘, 셋. 어우, 좋아요, 좋아.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제 나도 같이 하나 찍어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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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봐. 아니 아니 이래 아니 아니 이래 봐 이래 봐 이래 봐. 내가 찍어줄게. 아니 나도 여기서 기념을 하나 찍어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어준다고. 아니 그까지 도련님 아니라고 하죠. 저 우리 거. 이거 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도련님 이거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 내가 맞다고 아까 그랬잖아. 아니 그게 어떻게 같아요. 아니지. 아니 그걸 같은 사진을 갖다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겨? 이분들 엉뚱 분들 이제 자 사진 찍었으니까 내가 오늘 종일 14,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사진값을 주고 가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막내 도련님인데 저렇게 엉뚱이 같으네. 사진값 안 주면 못 가요. 밑에서. 왜, 밑에서 원래 돈 받는 거야 원래? 못 내려가요. 원래 이제 내가 이걸 사진값 받아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가족끼리. 아니 그러면 사진 가족 누가 가족이에요? 누가 가족이란 말이야? 도루야. 누가? 야 이 녀석아. 전실력한테. 아니 아, 루도전님 그래도 아버지인데 나이 어려도. 나 누가 돈 빨리 주세요. 오늘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돈 신혼여행. 신혼여행이래. 아 이게 사진값 전 주워야지. 자. 어? 뭐? 돈 받았어. 도루님 우리 가족이세요? 아니 가족 아니래도. 아이 고맙습니다. 그, 보지 말고 아이고, 보지 말고 너 뭐냐? 기타 기타 봐. 기타 봐. 아니. 기타 봐. 아, 조난 씨.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 저 안 보여. 허리가 차 가지고 안 보여. 아, 이런데. 허리가 차 가지고. 아, 이런데. 허리가 차 가지고. 맞아. 내 아무리 돈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기억나는 게 5,000원 괜찮아? 5,000원? 아, 액수는 나랑 간지 않아요.
며느라 며느라 봐라. 네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쓰신다. 이거 뭐야 이게? 5천 원 아니에요 5천 원. 맞다 5천 원. 그 새누나. 아 산속에 살아서 모르는구만. 이게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거야. 뭐 자 5천 원이야. 자 5천 원 쓰세요. 가요. 돈이 아니 다 도망가고 없는데 돈 천 원이 뭡니까 아버지 이게. 자 좀 더 쓰세요. 아니 가만있어 이거를.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 여기서 뚜뚜하게 저 거기서 저 동굴 쪽에서 아직 이걸 듣고 자면은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이게? 그리고 이게 이 15만 원짜리. 어머니 잘 가요. 그래, 그래요? 네. 자 그래.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야 이거 이런. 아, 이 사기꾼 들 이거 아, 이게 망했다 이놈아. 아, 오늘 공 쳤다. 14,000원이 뭐야 이거? 장사가 이렇게 안 될 때는 없었다. 아.